세 번째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들은 몇 시에 궁에 도착할 것인가요?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네, will arrive. 누가 그들이 뭐한다? 도착할 것이다. arrive 뜻은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딴 거 필요 없고요. They will arrive. They will be arrive 아니고. 그래서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They arrive. 오케이. 좋고요.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ill they? 오, 뭐 지나간 거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They arrive in me. What time will they arrive me? What time 대신 뭘쓸 수도 있지만 언제 도착할 거니 해도 되지만 난 시간이 궁금하니까 뭐 대신에 언제 대신에 몇 시에 when 대신에 what time 썼죠. 그랬더니 그들은 여기에 여기가 꿈이니까 여기에 3시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Give me driver. 예, 민준이가 생각했을 때 틀린 게 뭐예요? 예. 이시 아니고 뭐예요? 이시 아니고 뭘까요? 어? 여기에가 뭔지 모르나요? 이거 아니었나요? 후미에, 인구미, 여기에,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새 또 까먹었네.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그들이 도착할 거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랬더니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넌 어디에서 책을 빌리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누가? 뉴가 뭐한다? 바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 두. 하다시 두야 하다시 더즈야 하다시 두죠. 오케이, 뉴가 빌린다. 뉴 바로 넌 빌리니? 뉴 바로 문장 완성. Where you borrow? 좋습니까? 오케이. 지난 시간에 민준이가 몰랐던 거뭐 하나 가르쳐줬어 기억하고 있는지 볼 거야. 그래서 너는 책을 어디서 빌리니? Where do you borrow books? Where do you borrow books? 그랬더니 나는 그것들을 그 도서관에서 빌려요. 그래서 민준이가 어제 여기서 배웠던 거 뭐? 북스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면 지금까지 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데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것들 이가 아니고 그것들 을이니까 데이가 아니고 댐을 써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누가는 데이고요. 누구를 무엇을은 데미입니다. What are them at the library? 오케이, 그러면 문구 답하기. 그랬더니 Where do you borrow books? 그랬더니 Where do you borrow books? 그랬더니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오케이, 그다음 너돈왜 빌리니? 누가 다? Rachel, 너는 빌릴 것이라니까 양념씨 위에 써서 위에 바로 묻는 말? 위에 바로 이거 그러면 문장 완성. 너는 돈왜 빌릴 거니?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랬더니 내가 아이스크림 좀 사고 싶어서. 왔다. 호호호호. 오케이, 유창성 좋아졌습니다. 여기서는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케이, buy some 아이스크림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사다. 무슨 시의 의미? 하다 시의 의미죠. 사다라는 뜻이 대표니까. 하다 시 앞에 to가 있으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요? 니? 왜 이래?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because I want it. 그거 뭐? 아이스크림 사? 뭔가 됐습니까? 아이스크림 사다였으면 is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사는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거 뭐? 아이스크림 사? 뭔가 됐습니까? 뭐뭐 하다시 앞에 to가 오면 뭐뭐 하는 것, 그거,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했고요. 오케이. 이 편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바로 가볼까요? 그렇죠. 여기에가 here라는 거.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도 돼. Yes, you can. 그렇죠. sit이 무슨 뜻이에요? 앉다죠. 그럼 양념씨 뒤에 무슨 씨? 하다시 오면 너는 여기에 앉을 수 있다라. You can sit here. 여기 앉아도 돼.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Can I 뒤에 무슨 시 오면 하다시 오면 뭐 해도 될까요? 제가 먹어도 될까요? 제가 사도 될까요? 제가 소리 질러도 될까요? 제가 빌려도 될까요? 제가 팔아도 될까요? 제가 팔아도 될까요? 제가 보내도 될까요? 그렇지. 좋습니까?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먹다. 앉다, 사다, 소리 지르다, 빌리다, 팔다, 보내다. 다 무슨 시야? 하다시야. Can I 뒤에 하다시 가면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Yes, you can sit here. Yes, you can. 만약에 여기에 앉을 수 없습니다면, no? 안 되겠죠. No, you can't.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중국어 하니? 누가 나부터? You speak.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두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하니? You speak. 문제 완성. 네,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니까 Do you speak
Chinese? 안 되겠죠.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난 중국어 못하고 한국어 해. No, I don't. 아이스픽 코리안 되겠죠. Oh, no, I don't 뒤에 생겼단 말. 뭐라고? No, I don't Chinese. 잠깐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본 적 없어. Don't 뒤에 무슨 씨? 오케이, Chinese가 그러면 중국어를 말하답니까? 예, 안녕하세요. No, I don't Chinese. 이런 거 본 적 없고요. 자, 그래서 누가다, 누가니 하지 않는다. 이거 전부 다 하다시 두 들어있을 때 의심이죠. You speak, do you speak? I don't speak. 됐습니까? No, I don't Chinese. 이런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Don't, can't. 이런 것들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Do you speak Chinese?' 그랬더니, '그랬더니, 'No, I don't. I speak Korean.' 'No, I don't. I speak Korean.'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5번부터 할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